지난밤 뉴욕 증시는 매크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%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당일 발표된 7월 ISM 제조업 PMI는 전월비 1.7포인트 하락한 46.8을 기록하며 예상치 48.8을 크게 하회했습니다. 더불어 이는 근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. PMI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과 고용 지표에서도 두드러진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5.36bp, 2년물은 10.93bp 내렸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23% 상승했고 WTI는 2.05% 내렸습니다.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엔비디아가 6.67%, 테슬라가 6.55%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. 정규장에서 1.55% 내렸던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5%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. 애플의 경우 정규장에서 1.67% 하락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1%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, 부동산, 필수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고 IT와 에너지, 그리고 경기소비재와 산업재는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